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랍니다. 네, 울금과 임플란트로 건강을 챙기셨다면 다음 소식은 스마트하게 부자가 되는 초간단 비법을 김미진 리포터가 소개해드릴 텐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김미진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김경라 씨가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클릭 한 번으로 스마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경제 불황에 직장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추세 속에 남녀노소 불문, 부업시장으로 뛰어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매달 월급 외에 고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도 매우 인기가 좋고요. 또 본인의 재능을 발휘해서 부업을 하니까 수입 외에 취미 같은 느낌으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재택부업은 그중 단연 인기인데요. 업무 시간 제한이 없고 하루 일과를 마치거나 중간에 한두 시간씩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사용 가능한 공간이라면 어디에서나 쉽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직장인, 주부, 대학생 등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부업을 계획하고 싶으셨던 분들 지금부터 시선 고정해주세요. 직장 생활에 쫓기고 자녀들 뒷바라지에 앞만 보고 달려오다 정년을 맞이한 베이비붐 세대들.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투잡을 고려하는 직장인들이 늘었다는데요. 100세 시대인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한 번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부업을 생각하게 되었다는데요. 하지만 부업의 세계도 시대가 변한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더욱 촉수를 곤두세우고 있다는 사람들. 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요. 아직 부업의 이미지는 고되고 힘든 일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수요에 발맞춰 부업의 트렌드도 점점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평범하지 않은 색다른 부업의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갑시다. 자, 그래서 찾아와 본 이곳. 지난해부터 시작한 색다른 부업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이분. 쑥쑥 자라나고 있는 삼남매의 어머니인 윤혜연 씨는 남편의 고정적인 월급으로는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서 이 부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데요. 어머니, 그런데요, 제가 듣기로는 좀 색다른 부업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부업이에요? 차가요. 저거 그냥 컴퓨터 아니에요? 아니, 컴퓨터를 뭘 한다는 거죠? 바로 인터넷 부업이었는데요. 간단한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 하던 차에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는 윤혜연 씨. 저도 그래서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신혼자 파트타임이라도 좀 알아볼까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재택부업을 알게 됐어요. 그 방법은 무척 다양했는데요.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거나 자신의 블로그를 관리하는 등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만 해도 적립이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저는 재택부업이라고 해서 정말 그냥 단순히 부업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흔히들 주부님들 많이 그 집에서 부업들 하시잖아요. 쇼핑백 접기라든지 인형 눈 붙이기라든지 저도 쇼핑백 접기 해봤거든요. 근데 시간 대비 수익금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재택부업은 시간 대비 또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이곳. 이곳에서는 신개념 부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저희 회사는 컴퓨터로 수익을 올리는 21세기형 재택부업 정보 사이트입니다. 업계 최초로 진행하는 오프라인 교육센터는 매월 약 4회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단한 PC 사용, 인터넷 사용 방법부터 저희 회사의 서비스, 신규로 오픈한 각종 수익 아이템에 대한 소개 및 블로그 카페 이용 방법과 저희 회사 솔루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정말 솔깃한 정보인데요. 부업에 대한 편견을 깨는 이색적인 부업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여가의 일환으로 이 색다른 부업을 선택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제가 지금 5살, 6살 남매 연년생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또 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남편이 혼자 벌어서는 외벌이로는 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부업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도 여러 군데 다니기도 했는데
시간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또 페이도 너무 작고 그래서 부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다니는 직장이 10년 정도 되었는데 아무래도 정년 퇴임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업이라는 부분에 생각이 꽂히다 보니까 이 일을 뭔가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업이라는 부분을 알아보게 되었죠.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저도 한번 시도해보았는데요. 이곳의 경우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 힘들다고 생각했던 부업이 아닌 돈 버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프로그램에 대해 인증을 받은 것은 물론 올해 초에는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을 차례로 획득해 신뢰감을 더해주었다는데요. 기존 재택부업 사이트들은 홍보만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에 저희 사이트는 다양한 방식의 수익 아이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차량에다가 저희 사이트 홍보 스티커를 붙이시고 매달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고정적으로 매월 수익금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과 같이 안정적이고 고정적으로 수익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부나 대학생 그리고 퇴직을 앞두신 제2의 삶을 준비하시는 장년층들도 저희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저희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수익 아이템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상 그 이상의 세계! 오늘 색다른 부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투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보다 스마트한 부업과 함께 올해는 모두 부자 되세요. 네, 정말 화면에서 본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부업을 할 수 있겠네요. 무엇보다 이게 손쉽게 또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참 괜찮은데 혹시 두 분 리포터는 만약에 부업을 한다면 난 좀 이런 걸 해보겠다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손쉽게 이제 요새는 네. 이렇게 부업을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또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사람들에게 제가 그동안 먹었던 이렇게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소개를 해준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약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업이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또 노은정 리포터님. 저는 사실 피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요즘에 인터넷을 보니까 그 홈메이드, 뭐 수제 이런 먹거리를 블로거들이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집에서 시도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젊은 여자들 큰일 났네요. 먹을 거 이렇게 좋아하고 저도 사실은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한다면 저 빵을 정말 좋아해서 빵집을 꼭 그래서 아침에 선착순 10명에게 커피까지 서비스로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네. 저도 입맛을 다시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리포터가 아주 초간단 방법으로 진먼지 진드기와 영원히 안녕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주려고 하신다면서요. 네, 그 진먼지 진드기 그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비호감이죠. 네, 바로 이게 호흡기 질환의 주범